이번 모의고사 영어는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졌는데도 예선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워낙 영어 실력이 탁월해 절대평가인 게 아쉬울 정도로 퍼펙트합니다. 수학도 100점입니다. 수학적 개념이 머릿속에 체화됐기 때문이죠. 남들은 10분씩 걸리는 문제도 예선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한국사 통과 통사는 모두 만점인데 문제는 국어지요. 예선 난이도 높은 문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데 왜 남들 다 맞는 2점짜리 화작 문제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요? 예서가 어휘나 문법은 완벽한데 독해에 자기주관이 개입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분석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꼭 만점 맞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지난달엔 주남대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수술도 참관하고 의학 논문 작성법에 대해 의사 선생님께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엔 신경외과 중환자실과 CT실을 직접 견학해볼 예정입니다. 주말마다 요양병원 봉사활동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요. 물론 보고서 작성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교내회상도 조쌤이 도와주셔서 다 휩쓸었는걸요?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 탔죠? 청소년 학술 대회에서 금상 탔죠? 과학 경시대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보나마나 또 탈걸요? 내일부터 기말고사 대비 들어갑니다. 과목별로 학습 계획서 제출하세요. 물론 목표는 올팩입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아시죠, 삼진아웃? 걱정 마세요, 선생님. 다 실수였다니까요. 다음엔 꼭 100점 맞을게요. 예서 앞에서 면이 안 서십니까? 시험 결과 분석할 때마다 예서를 동석시키는 건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생이 아니라 성적 트레이너입니다. 어떤 학생들도 여러분을 은사로 모시지 않을 뿐더러 어떤 학부모들도 여러분을 자식의 스승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예서야, 명상실로 가자.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전교 1등을 했어. 만족하니? 그럼요. 지금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 없잖아요. 천만에. 넌 혜나한테 졌어. 제가 1등이고 김혜나가 2등인데요? 물론 네가 1등이지. 넌 2점짜리를, 혜나는 3점짜리를 하나씩 틀렸으니까. 하지만 넌 혜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어.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뿐 아니라 예상문제까지 다 풀어줬고 시험 대비 시뮬레이션도 수도 없이 했지. 당연히 올 100을 맞았어야지. 겨우 1점 차이로 이겨놓고 웃니? 만족해? 혜나는 너한테 1점을 뒤졌지만 자기주도성, 창의력, 리더십 교육관계 그 모든 면에서 너보다 뛰어나. 전교회장도 틀림없이 혜나가 될 거야. 더욱이 넌 전폭적으로 엄마가 지지해주고 있지만 혜나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어. 혜나가 엄마를 돌보고 있다고.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한다면 누가 이기겠니? 혜나야, 넌 100%죠. 몰라, 짜증나. 김주영 쌤 이상해. 나보고 전교회장 하지 말래. 김주영 선생님 누구야? 담임이야? 학원 선생이에요.
그럼 선생님 말 들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겠지. 여보, 요즘은 당신 때랑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 전교회장 엄마 임내하며 쓸데없는 치맛바람 날릴 생각하지 말고 너도 공부나 해. 잠 잘 시간도 없다면서 무슨 전교회장을 한다고 그래. 어우 씨 짜증나. 저기 저 싸가지 없는 게 저 무슨 전교회장을 한다고 저. 생기부에 한두 줄 더 쓰는 게 애들 대학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긴 해요? 전교회장은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요. 아 참. 비교관 또 뭐야? 공부만 잘하면 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선생님이 왜 하지 말라셨어? 김주영 쌤 진짜 이상해. 해나가 당선될 거래. 김해나가. 해보지도 않고? 아유 선생님 실수하셨네. 그치 엄마. 얼탱이가 없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럼. 근데 러닝메이트는 있어? 뭐 아직. 우주가 애들한테 인기 만점이라며? 우주 어때? 우주랑 같이 나가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응. 뭐 한번 물어는 볼게. 내 러닝메이트가 되어줄래? 예서야, 강예서. 황우주가 별거야? 쫄지 마. 할 수 있어. 가자. 러닝메이트 할래? 내가 회장하고 너가 부회장하고. 아 물론 너가 회장하고 싶으면 해. 내가 부회장해도 돼. 미안. 나 같이 하고 싶은 애가 있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혜나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서는 전교회장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뽑는 직선제인데 예서가 득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대학 입시 전략은 제가 짭니다. 안 될 일에 매달리는 건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리더십 어필은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운영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예서가 누구보다도 혜나를 이기고 싶어요. 저도 우리 예서 아빠도 우리 딸이 전교회장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겠습니다.